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 응? 바보? 이곳은 인천 서구 청라에 위치한 프롬탁구 센터입니다. 효영 핑퐁의 서효영 선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영 핑퐁 채널의 서효영입니다. 탁구를 얼마큼 치셨어요? 저는 지금 20년째. 선수 생활을 보면은? 지금 제가 그만둔 지는 한 5년 됐어요. 탁구란 무엇입니까? 갑자기요? 자, 그래서 제가 옷을 입어봤는데요. 제가 이게 카라를 느껴져. 만지지 마세요. 제 자존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서브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탁구의 꽃 스매싱을 한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서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서브로 점수를 11점에서 한 8점은 따요. 준비되셨어요? 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비웃으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본인이 이렇게 비웃으신 거예요? 감정 주세요. 네. 규칙이 있습니까? 네,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규정들이 많아요. 아 근데 전 이거 어디서 봤거든요 이렇게. 네, 그거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공을 주먹으로 감싸면은 안 돼요. 아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 이걸로 스핀 줘서? 네, 스핀 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은데 그런 걸 막으려고 바짝 펴서 바짝 펴서? 네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아 또? 네 다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다 보인 상태에서 손바닥 위에서 공을 16cm 이상 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후루크 후루크? 네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쳐줍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잡으시는 거 이 네. 이 그립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 탁 빼시고 네 딱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 그립입니다. 와 아 이게 편해요? 네 이게 양핸드를 다 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쉐이크핸드의 장점은 이 패널더보다 패널더는 단면이잖아요. 뒤에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대신 패널더만의 장점은 또 있어요. 뭔데요? 서브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해요. 아, 손목을 쓰는 각도가 더 많기 때문에 아. 더 돌리기 편하잖아요, 이게. 이 서브에서 커브를 어떻게 하면 잘 줄까요?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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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서브예요. 여기 핸드라인 넣고 들어갔어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네. 상회전이 있고 하회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스핀. 상회전은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중요해요.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랠리? 네. 랠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건가요? 네, 그쵸. 알려주세요. 좀 규격이 좀 딱 해라. 자세는 괜찮습니까? 좀. 힘만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힘을 좀 빼세요. 다 좋은데 힘만 빼면 돼요. 공 맞추는 게 먼저.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맞추세요. 그렇지, 맞춰. 그렇지, 맞추고. 그렇지, 맞추고. 좋아요. 그렇지. 맞춰. 그렇지. 이 스매시는 기본 동작이 어떻게 돼요? 지금 랠리 하셨던 스윙을 그대로 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힘만 더 주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스윙의 스피드를 좀 더 낸다 생각하고 확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탁구를 많이 쳐요. 네. 아시죠? 이게 끝나고 점심 먹고 그렇죠. 지사님이랑 권사님이 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아 그래요?
좀 빨라요. 와, 근데 이거를 포로분들은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봤죠. 얘는 끝났으니까 진지하게 할게요. 백핸드 할 때는 보통 수비를 할 때 하는 방법이랑 공격을 할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비를 할 때는 최대한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고정시켜놓고 그냥 공을 받아서 밀어준다라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아요. 딱 고정시켜놓고 딱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오. 이거는 이제 수비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도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오. 아. 와, 이거는 아까 미는 거랑 좀 다르네요. 네. 순간적으로 공을 덮어주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덮어주면서 돌린다. 아, 그렇지, 그렇지. 백드라이브 됐어. 경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배운 거. 네. 어떻게 배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미니 게임을 하더라도 네. 배울로 어떻게? 아니 좀 더 혜택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7점 내미. 7점 내미. 네. 됐다. 컷. 오케이. 컷.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야! 미니게임으로 겨울로 이겼네요. 강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선생님께서 7점 내기 네. 미니체로 하는 네. 네, 미니게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기본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탁구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호영 핑퐁 채널에 가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거 배우시면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저는 서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네. 아 진짜요? 네. 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지금 풀려고 있는데요. 네, 한번 하시겠어요? 진짜 친한님? 네. 아 진짜로?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동메달 따고 왔어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It's Christmas, I only wanna be close.